좋은 아침. 어? 다들 왜 검은 옷이야? 포크 잊었어? 장례식장 가야 하잖아. 깜빡했어. 집에 잠시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오면. 그럼 관이 땅속에 들어간 뒤에나 도착할걸. 이러면 되겠네. 물러도 잘 지워지니까 걱정 말라고. 오, 그럴싸한데. 얘들아, 이제 자러 가야지.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장례식에 가셨단다. 혹시 아빠가? 어? 아빠가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겠지. 다행이다. 근데 장례식은 왜 가는 거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지. 장례식이 끝나면 육체는 땅속에 묻히고 영혼은 세상을 떠돌 테니. 영혼? 엄마 무서워요. 차비, 장례식에 영혼이 있다면 오히려 반갑지 않을까? 작별 인사나 하지 못한 말들을 직접 전하게 되는 셈이잖아. 그래도 난 절대 장례식 안 갈래요. 언젠가 엄마도 영혼이 될 텐데. 엄마 그런 거 싫어요. 귀여운 녀석. 어머, 아빠 오셨나 보다. 여보, 생각보다 빨리 간 거예요? 여보, 이렇게 빨리? 아직 애들도 어린데. 여보, 왜 그래?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 맞는데. 아빠 항상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 틸리. 조금 늦었지만 할 말이 있어요. 아빤 제법 좋은 아빠였어요. 그게 정말이니? 여보 들었어? 틸리가 날 칭찬해줬어. 틸리야 잘했다. 아빠는 이제 행복하실 거야. 여보, 우리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 그게 무슨... 그러면... 여보, 얘들아! 여보, 틸리! 자비! 재밌었으면 구독!